대통령의 측근들이 사적 권력을 탐해서 청와대 비서진들을 동원해서 막후 권력 다툼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대통령 곁을 오래전에 떠났다는 말 한마디로 그가 국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다수의 증언들을 모두 거짓으로 몰아갈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는 일을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통령 친인척을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수구 세력의 압력 행사가 심각합니다. 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해산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신호를 헌법재판소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재판을 하라는 압력입니다. 80년대 대표적인 고문조작 사건인 불임사건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양심을 저버리고 이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던 공안연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까지 탈취한 극우 인사, 12.12 군사반란의 주역, 또한 대선에서 부품 공작을 일으킨 전 안기부장 등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수구 세력들이 진보당 해산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급조해서 참가자들에게 금품 살포까지 하면서 연일 관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난도질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인 진보당 해산을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일그러진 한국 현대사 그 자체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 강제해산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조작과 진보당 강제해산 청구를 감행한 수구 집권 세력이 또다시 지금 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을 얻어내서 위기 탈출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시도가 현실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